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신경과 박형국 교수가 제22대 병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 병원장은 그동안 진료부원장을 비롯해 충남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장, 내과계 진료부장, 교육수련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준비된 경영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 병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나보다 남을 위하여라는 말로 경영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스승이자 순천향 설립자인 고 서석조 박사가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경영 철학을 인용한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을 몸소 실천한 설립자처럼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가 되어 병원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박형국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봉사자로서 병원 숙원 사업인 새병원의 성공적 개원, 권영민의 신뢰받는 중부권 최종 거점 병원 완성, 교육, 연구, 진료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순천향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24년 시무식 겸 병원장 2 취임식을 2일 오후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개최했습니다.